안녕하세요. 난사랑 요리입니다. 이것은 하하라는 호접란인데 꽃이 이렇게 피다 보면 꽃대가 이렇게 붙어서 꽃 피는 데 지장을 줍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지주대로 꺽쇠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간격을 벌려주면은 이렇게 해서 꽃 피는 게 앞으로 예쁘게 피겠죠?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꺽쇠 이렇게 해서 요 화분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꽂아주고 요 지주 끈으로 요거 기존에 요것을 이렇게 묶어서 요 끝에다 이렇게 해서 일단 깡 묶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벌어지죠? 이쪽에 거는 이 끝에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벌어져서 꽃 피는데 서로 안 부딪히고 모양도 예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잡아매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벌어져서 여기가 서로 안 부딪히고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요것은 이제 만천홍,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아이, 쌍대를 올려서 요런 아이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지주 세워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꽃이 피워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예쁘게 보여주겠죠? 만천홍 꽃은 작지요? 그래도 아주 색깔이 예쁘고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